세계 레이스가 벌어진다. 자꾸 순간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차례가 왔습니다. 최강 레이서들의 불꽃 튀는 대결. 사상 최대의 추월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홍어하면 인천이다. 생겼어요. 아직 웃고 있잖아요. 고생했어요. 이제 홍어도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즐겨봐요. 깊고 진한 역사의 항구 도시 인천의 맛 대공개. 패션의 기본 청바지. 젊은 청춘들이 청바지 하나로 뭉쳤다. 제 스타일이랑 잘 맞아요. 데님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청바지 전문 아카데미의 모든 것. 청바지 바로 여기서 배웠고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하게 사각지대 없는 관찰의 시각. 렌즈 넘어 최고의 기동력. 관찰의 눈. 이긴 자만이 챔피언이 되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달콤한 승리를 향해 출발선 위에 선 레이싱 선수들. 엄청난 굉음이 가득한 이곳 자동차 경주 현장. 최고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다. 최선을 다해 달리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순간의 실수로 뒤바뀌는 승부. 달리자 슈퍼레이스 힘내자 대한민국.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속도 경쟁. 뜨겁지만 냉정한 자동차 경주. 거침없는 질주 속으로. 극한의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 모터스포츠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린다. 1995년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자동차 경주도로. 자동차 경주대회의 개막전이 열릴 예정이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라고 해서요. 네, 경주 차량들이 참가하는 모터스포츠 대회입니다. 역대 최다 차량이 참가하는 이번 슈퍼레이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큰 규모의 모터스포츠 대회다. 지난 5월 16일 2021년 시즌에 화려한 막이 올랐다. 11월까지 총 8번의 레이스를 펼쳐 점수를 합산해 최종 챔피언을 결정한다. 올해 15번째 시즌을 맞은 슈퍼레이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모터스포츠 대회. 경주장 한 바퀴의 길이는 4.3km. 슈퍼 6000 클래스는 21바퀴, GT 클래스는 17바퀴를 돌아야 한다. 많은 비가 예보된 개막전 당일, 험난한 관찰이 예상되는데. 레이싱 차량처럼 비를 뚫고 질주하는 5번 요원. 그 어느 때보다 사뭇 진지한 눈빛. 관찰 요원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레이싱 모델들. 각 팀에 소속된 이들은 대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곳은 경기에 출전하는 팀들이 출전 차량 점검하는 곳이에요. 일명 피트라고 불러요. 연습 주행을 마치고 피트로 들어온 1번 차량.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엑스타 레이싱 팀이다. 가수로 친숙한 김진표 감독은 4년 전 선수에서 은퇴하고 감독직을 수행하며 이 팀을 이끌고 있다. 이 팀을 관찰하며 생긴 궁금증. 차에 달린 번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1번 엔트리는 전년도 챔피언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번호에 예. 다 그런 의미가 있네요. 1번만요. 1번만 그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 번호들은 그냥 뭐 내가 뭐 77년에 태어났으니까 77번.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예. 엑스타 레이싱 팀의 베테랑이자 2년 연속 챔피언에 도전하는 에이스 정희철 선수. 슈퍼 6000 클래스의 강력한 우승 후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이 상징인 이 팀은 총 6명의 선수가 대회에 참가한 마이더스 레이싱 팀. 작년에 팀이 창단이 됐고
제가 드라이빙을 시작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결성하게 된 거거든요. 아직은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려운 것들을 맞춰가고 있고 저희들이 손발을 맞춰가고 있는 팀입니다. 슈퍼레이스를 대표하는 두 가지 종목이 있어요. 오로지 레이스만을 위해 만들어진 슈퍼 6000 클래스 차량. 괴물차라고 불릴 만큼 스피드가 빨라요. 일반 차를 레이싱용 차로 개조한 GT 차량도 있어요. GT 그 클래스 참가하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에요? 차종은 아무거나 다 상관없고요. 자유고요. 경기에 나갈 수 있게 양산차랑은 다르게 이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고요.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떼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안전 롤케이지들이 달려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차대에다 용접을 시켜서 붙여야 돼요. 차량이 충격받았을 때 충격이 드라이버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쇠파이프로 안전장치 만들어놨어요. 차 외관은 본인의 취향대로 랩핑과 디자인 가능해요. 오직 레이싱만을 위해 특수 제작한 차, 슈퍼레이스의 꽃, 슈퍼6000이에요. 빠른 레이싱 위에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해요. 일반 양산차랑 다르게 하이퍼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레이스만을 위해서 만든 차종이에요. 그런데 스톡카라고 하는데 차를 감싸고 있는 이런 게 없고 다 파이프로 이빨 파이프라 해서 좀 다른 소재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레이스 전용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무게는 곧 기록과 연결되기 때문에 차 안엔 운전에 필요한 장치만 있어요. 실내가 안 된다면 타봐도 될까요? 시가 자, 잘 타실대요. 우와. 예. 나 실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좁아. 핸들을 이렇게 해서 예. 자, 이렇게 꽂으면 돼요. 우와. 시동 걸으셔도 돼요. 엑셀 한번 밟아보세요. 아니요, 오른쪽 거. 오른쪽 밟아도 돼요? 예,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거. 저쪽에 밟으세요. 오, 너무 무서워. 이거 일반 차랑 달라요. 이거 진짜 신경을 곤두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소리가 아주 빵빵해가지고. 최고예요. 엔진 소리만 듣고도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이들은 미케닉이라 불린다. 미케닉은 레이서들이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든다. 이들의 손끝에 드라이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기 결과까지 달려 있다. 이제 뭐 하는 분이세요? 미케닉은 주로 뭐예요? 그냥 차량 정비하고 평소에는 수입차 정비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감독 모두 차량 문제에서만큼은 미케닉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다고. 엔진 상태나 그리고 드라이버가 그 주행하는 데이터 어떻게 주행을 했는지 제대로 이 차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하고 메케닉하고 호흡이 맞아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드라이버하고 메케닉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떤 차가 좋은 차가 있어도 기록이 좀 안 좋죠. 아, 그래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경기 시작 시간. 출전 준비에 나선 드라이버 중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띈다. 프로 드라이버로 변신한 개그맨 양상국 씨. 화이팅! 이번 대회가. 아, 예, 슈퍼레이스는 처음입니다. 예. 근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비가 와서 더 좋아요. 왜요? 아, 다른 선수들은 일단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빗길은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수를 좀 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비를 더 반기고 있습니다. 비야 계속 와라 제발 내일까지 와라. 경기를 앞두고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 권대희 선수 파이팅! 이들의 응원 소리가 커질수록 대회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된다. 보통 그런 레이싱 걸분들은 여기 오시면 어떤 거 하세요? 담당 헤어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스코트 이제 꽃이니까 이제 팀 이제 홍보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모델로서 마스코트도 하고 매니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레이싱 모델들은 응원뿐만 아니라 선수 케어, 경기 분석까지 하며 팀과 한 몸으로 움직여요. 그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은 우승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 전에 이제 애교 뿜뿜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힘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힘이 것 같아요? 당연하죠. 1등이죠. 정희철 선수 화이팅!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어느 팀이? 저희, 당연히 저희 팀 아니죠. 우리 팀은 준비도 없고 하실 때 안전하게 하시고 긴장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2위로 손절하기 이렇게 해요. 촬영 중에 굉장히 긴장되는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GT 차량의 경기가 먼저 열린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변수도 많다. 실력뿐 아니라 운까지 따라줘야 하는 것. 그 모든 합이 맞았을 때 1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신 있으세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냥. 네, 잘 타고 오세요. 네,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잘 타고 와. 타고 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중택 황진우 선수님, 화이팅! 화이팅! 드디어 다가온 출발의 순간. 빨간불이 꺼지고 본격적인 주행이 시작됐다. 선수들은 화분 눈빛, 다른 선수들,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 또 다른 경기가 진행될수록 비가 더 많이 내리는 상황. 빗길에 미끄럼 사고가 속출한다. 지켜보는 이들도 긴장하긴 마찬가지. 노면이 다 젖어있어 미끄럽기 때문에 차량끼리 조금만 부딪혀도 크게 밀려나고 만다. 여기저기서 속출하는 사고. 그래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박한 레이스. 사고를 당한 차량이 급하게 피트로 들어왔다. 팀의 모든 미케닉들이 힘을 모아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스포츠 정신으로 남은 경기 완주를 위해 다시 서킷 위로 나선다. 더 이상의 레이스가 불가하다는 걸 알리는 적색깃발.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파손 차량이 결국 지게차에 의해 운송되고 마는데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안타까운 사고. 그래도 경기는 계속된다. 직선 스피드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대로 지들었다가. 그런데 한쪽 라이트가 꺼진 38번 차량. 오전에 치러졌던 예선 경기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던 38번 차량. 사고는 늘 순식간에 벌어진다. 38번 차량은 거의 반토가 된 상태로 피트로 들어왔다. 승은 일단 진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차 수리가 지금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38번 차량의 주인공은 올해 4년째 참가 중인 박규승 선수. 결승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 모든 미케닉이 박규승 선수 차량에 붙어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갔다. 이거 오일풀러 빼고 판금해줘요. 내가. 생각보다 파손이 심각하다. 야, 몇 분 남았어? 며칠 걸려야 할 것 같던 박규승 선수의 차량 수리가 결승 시작 전에 완료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서게 된 결승전. 차세대 레이서로 떠오르고 있는 24번 이창욱 선수와 막상막하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24번 이창욱 선수가 과감한 플레이로 38번 박규승 선수를 바짝 몰아붙인다. 과연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추월을 시도하던 24번 이창욱 선수가 밀려나고 말았다. 양쪽 팀 PT에선 모두가 애가 타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속도 경쟁. 그때 코너를 돌며 날카롭게 빈틈을 파고든 24번 이창욱 선수. 소문하는데요? 아, 넘어갔어요. 양 팀의 반응이 엇갈린다. 우리 팀 1등, 한국 1등.
같은 속도 저한대는 꺼질 줄 모른다. 자신감이 붙은 24번 이창욱 선수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더욱더 격차를 벌린다. 결승선까지 단 한 바퀴만 남았다. 승리를 예감한 이창욱 선수의 팀원들, 이 순간을 즐기러 결승선으로 향한다. 가장 먼저 페니쉬 라인을 통과하며 1위를 확정지은 이창욱 선수. 21살이란 어린 나이답지 않은 노련한 플레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생애 첫 개막전 우승을 차지했다. 차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는데도 차가 너무 잘 버텨줘서 차량이 너무 빨라서 1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반파됐던 차량으로 2위에 오른 박규승 선수의 선전도 대단했다. 슈퍼레이스 GT1 클래스 4년 차인데 처음으로 2등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고 성적이 3등이었는데 2등까지 올라와서 너무 기쁘고 브랜뉴 레이싱과 함께 이 성적을 이뤘다는 게 가장 기쁩니다. 기쁨을 좀 표현해 주세요. 기분 찢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추월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어 슈퍼레이스의 가장 상위 클래스인 슈퍼 6000 결승이 시작됐다. 지난 시즌 챔피언답게 1위로 주행 중인 1번 차량 정희철 선수. 같은 팀의 2번 차량 노동기 선수가 2위로 달리고 있다. 선도그룹을 바짝 뒤쫓는 12번 차량. 베테랑 카레이서 황진우 선수다. 모두의 이목이 쏠린 슈퍼 6000 결승. 어느새 12번 황진우 선수의 차량이 1번 정희철 선수 차량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거의 나란히 주행 중인데 찰나의 순간에 미끄러진 1번 정희철 선수. 1위를 내준 뼈아픈 실수가 되었다. 1위로 올라선 12번 황진우 선수. 간절하게 1위를 바라본다. 1등이라고 했어. 원래 1등이라고 했잖아요. 관찰 카메라 언니. 1등이에요.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피니쉬 라인. 올해 23년차 베테랑 황진우 선수에게도 우승은 할 때마다 늘 새롭고 짜릿하다. 우승팀의 다음 일정은 뭔가요? 저희 이제 포디움 갔다가 소고기 먹으러 가겠다. 차와 한몸이 되어 극한의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레이싱의 매력.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거는 다루기 힘든 기계. 속도가 빠르면 빨라질수록 이 기계는 다루기 힘들어지니까 이 다루기 힘든 기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드라이버가 치밀하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장 매력적이고요. 1등이라고 하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고의 속도를 내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자칫 욕심을 내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져요. 그 위험의 한계점과 안전의 그 경계선에서 자기를 잘 절제하면서 잘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경상도 남자여서 좀 많이 어색해요. 파이팅! 극한의 스피드. 넘어지고 부딪혀도 꿈과 열정이 있기에 그들의 질주는 아름답다. 관찰이 찾은 최고의 맛. 오감 만족 천상의 요리. 인생의 참맛을 선사해 대한민국 먹방 여행. 우리나라에서 홍어가 제일 많이 잡히는 곳 바로 인천이다. 잘생겼어요. 아주 웃고 있잖아요. 도착했어요. 홍어의 럭셔리한 변신. 홍어 스테이크의 맛은. 처음 접해본 건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인천의 숨겨진 맛여행. 미식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채널 고정. 오늘의 먹방 관찰 구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있는 곳, 바로 인천광역시 되겠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인천 종합 어시장. 확실히 어시장이라 물고기 종류가 되게 많네. 연안부두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1880년대 생선 소비량이 급격히 늘며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인천 최대 규모 자랑하며 서해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 유통 판매하고 있어요. 바닷가가 코앞이니 물 좋은 생선들 모여있는 건 인지상정.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인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물고기가 있다고. 사신 거예요? 홍어 샀어요. 회도 유명하고요. 여기 홍어도 좋아해요. 예전에는 흑산도꺼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대청도꺼 되게 좋더라고요. 홍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예요? 홍어랑 국 곁들여서 밥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홍어가 가장 많이 난다는 섬 인천의 대청도. 뭐야, 홍어야? 이곳이 바로 홍어 천국. 잘생겼어요. 아주 웃고 있잖아요. 암홍어입니다. 근데 거치캐만 달아두고 우리 요원들은 다 어디 갔니? 잡았다, 내 이놈. 순식간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홍어 대체 쇼쇼쇼.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가기 전 껍질부터 깨끗하게 벗겨내야 한다. 아니, 홍어 깨끗해졌네요. 네, 깨끗하게 벗겨요. 드시기 좋아요. 이제는 뭐 어떻게 분리하세요? 이거 안에 내 애를 먼저 꺼내고요. 빛의 속도로 쓱싹 쓱싹. 고수는 역시 다르네. 이게 코예요. 코요? 네. 쏘는 맛이 강하기 때문에 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를 제일 좋아하세요. 가슴살. 가슴살. 암모니아 향 가득한 가슴살. 이게 배바지살. 배바? 배 뭐야? 뱃살. 뱃살. 이게 꿀살. 양이 적어 귀한 부위인 꿀살. 요거 밑둥살이에요. 약간 씹히는 뼈가 많아요, 이거는. 홍어는 껍질 빼고 그럼 다 먹는 거예요? 아니요,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손님이 어디까지 먹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오버는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 그냥 먹어요? 네, 그냥 괜찮으세요. 아유, 참말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먹는데 뭘. 아, 그래요? 무슨 맛으로 먹어요? 삭히면서 알싸한 맛이 나. 알싸한 맛? 알싸한 홍어 한 점에 5번 얼굴 싹. 아, 이게 맛은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 인천 홍어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 한 호텔로 출동. 홍어 마니아 4번이 지원 사격을 나섰다. 근데 여기 정말 홍어 요리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반 나왔습니다. 와, 다음으로 고구마 드릴게요. 저도 홍어 스테이크 고구마 드릴게요. 맛있게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나 지금 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홍어로 만든 스테이크라 이 말씀? 손님들 반응을 찬찬히 보아하니 홍어 맞네. 맞아. 한 입 먹자마자. 소금소금한데 맛은 짱이야, 짱. 처음에는 코가 찡 하고 찔렀지만 지금은 그 향이 이제 퍼지면서 아, 이게 진짜 홍어 스테이크의 맛이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낀 것 같아요. 그럼 이 젊은 여성분은? 되게 톡톡 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처음 접해본 건데 괜찮았어요.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 홍어 스테이크. 특급 호텔 경력 32년에 빛나는 김종기 셰프가 바로 이 요리의 창시자. 어떻게 홍어를 가지고 요리할 생각을 하셨어요? 대청도 홍어가 유명하니까 대청도 홍어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었다던데. 스테이크의 재료로는 생홍어가 아닌 약 2, 3주 동안 삭힌 홍어를 사용한다고. 스테이크라고는 하지만 홍어의 단짝, 보쌈고기와 묵은지가 함께 나오는 구성.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음식이네요. 이렇게 넣고. 소스 역시 홍어의 풍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그렇다면 맛은? 스테이크처럼 구우면 좀 다른가요? 홍어의 그 암모니아 같은 그런 게스에 의해가지고 스테이크를 하게 되면은 그 맛을 몇 배로 배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홍어 못 먹어도 걱정 말아요. 안심 스테이크에 강한 인삼 소스를 곁들여서 나가는 어떤 그런 메뉴.
너무 기본적인 그 스테이크 소스거든요. 강한 인삼하게 생겨서 완전 돼요. 소스뿐만이 아니다. 스테이크 위에도 강화 인삼 한 뿌리가 통째로 올라간다는 거. 아우 이건 요리가 아니라 약이다 약. 보약. 세계 고속으로 섬 지역에 나는 해산물을 이용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었다. 서해 5도에선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넘쳐난다. 지천에서 나는 해산물과 풀로 비빔밥을 해먹곤 했다는 섬 사람들. 해물 비빔밥은 인천 섬마을의 추억이 담긴 음식. 여기 네. 호텔 식당인데 독특한 메뉴들이 많네요. 인천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메뉴를 갖다가 구성하다 보니까 메뉴로 쓰니까. 인천의 식재료로 차린 특별한 맛. 코로나19로 팔로 막힌 지역 농수산물을 적극 활용. 농어민들과 호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됐어요.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손님들도 대만족. 해산물 맛이 좀 강하거나 좀 비릴 줄 알았는데 우리 생각보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담백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호사스런 이 한상. 100% 주관적인 우리 요원들의 감상평 들어볼까요? 큐! 4번 요원의 특징. 진짜 맛있을 때는 표정부터가 확 달라져요. 참 정직한 사람. 홍어 먹을 땐 울상이던 5번 얼굴이 확 폈네. 음식마다 재료들이랑 이제 잘 조화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홍어를 좋아하는데 그냥 먹다가 여기서 스테이크로 먹어보니까 향이랑 맛이 배가 되는 느낌? 호텔에서 약 2km가량 떨어진 다음 목적지는 그 옛날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뜻했던 개항로다. 100년도 넘은 옛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이색적인 거리. 여기 거리 오니까 건물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목조로 만든 것 같은데. 와. 진짜 신기하긴 하다. 이런 데에서 사진 안 찍으면 나만 손해. 너무 예쁘잖아요. 네. 하나하나 건물들이 예쁘고.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근대화의 새물결 불었던 이곳. 극장, 호텔, 은행 등의 근대 건축물이 이 일대에서 최초로 들어선 곳이기도 해요.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그때 그 시절의 모습들. 어? 근데 저긴 뭐 하는 데지? 그때 5번 요원 촉발동. 전시관? 입장과 함께 Back to the Future. 1880년대 한국 최초로 세워진 서양식 호텔. 인천이 주요 개항장이 되면서 각국의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기 위해 개관한 대불호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선보였던 곳이란다. 최초의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실제 대불호텔은 1978년에 철거. 이곳은 호텔 공간을 복원한 전시관이에요. 호텔 구경 마쳤으니 이번엔 서민들의 가정집도 자세히 구경해보자. 여기 이렇게 해놨구나. 귀찮아. 70년대 흑백 영화 속에 등장할 것 같은 비주얼. 모두가 눈을 떼질 못한다. 분위기도 진짜. 그 시절의 정겨운 동네 골목, 영화관 상점 등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개항로를 찾는 사람들의 필수 방문 코스. 입장료는 단돈 1,000원이에요. 물건이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상상했던 거와 이제 비교하면서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만들었어. 다짜고짜 옷을 걸쳐보는 아이들. 옛날 교복이 묘하게 잘 어울리네. 그러고 보니 의상들이 범상치 않다.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아, 여기 60, 70년대에 입었던 의상들을요. 입고 즐기시라고요. 네, 준비해뒀습니다. 보는 걸로도 모자라 내 몸에 직접 걸쳐보는 개화기 소울. 그 특유의 고풍스럽고 빈티지한 매력에 흠뻑 빠져봐요. 예전에 말 그대로 이거 딱 입고 충전 모자 맞으면 그 시대의 신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입고 길거리 나가면 모든 여성들이 다 쳐다보겠죠. 진짜요? 네.
180cm가 훌쩍 넘는 5번 요원 오늘 옷발 좀 봤네. 잘 어울리죠. 그래요? 잘 어울려요? 찰리 채플린 같아요. 진짜요? 남자도 때론 변하고 싶다. 내 안에 진짜 나를 찾았어.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 자칭 젠틀맨 5번 요원. 어머, 스스로에게 흠뻑 취했나 봐요. 지금 5번 요원 이렇게 옷 해주셨는데 어떤 네. 컨셉으로 잡으신 거예요? 보시면은요, 위부터 아래까지요. 자유무방하고 뭔가 이렇게 좀 공부도 했을 것 같지만 많이 놀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제가 그런 느낌이요? 네. 저는 그냥 오늘 같은 날 그냥 영화관이나 어디 가볼까 하고 그냥 입고 한번 나온 그런 컨셉이죠? 네, 이대로 그냥 영화 보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름다운 한 쌍. 그 시대에 온 것 같아요. 또. 옷도 이렇게 입고 이렇게 걸으니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잉어 뽑기. 와, 오랜만이다. 노란 거는 500원. 아, 오락실인 것 같은데요? 레트로 세 글자로 시선 강탈하는 이곳의 정체는 어릴 적 동네 문방구가 떠오르는 추억의 아이템들이 한가득 색색의 옛날 과자부터 장난감까지 없는 게 없다. 여기 뭐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인천 이게 중구 쪽은 그 근대적인 건물이라고 좀 옛날 스러운 건물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이런 컨셉하고 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등 상품으로 왕 잉어 걸린 뽑기판이네요. 관찰팀에게 행운의 숫자는 단연 24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결과는? 80분.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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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네. 저 커다란 여탄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던 어린 시절 다들 기억나시죠? 바로 그 순간 관찰팀에게 포착된 옛날 건물 하나 온면이란 낯선 단어가 눈에 띈다. 한 발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붙잡는 독특한 인테리어. 여기야말로 레트로 그 자체. 4번 요원은 유독 천장에 꽂힌 것 같네요. 반짝반짝 화려한 샹들리에와 낡고 오래된 소품들이 오묘한 조화 이루고 있는 곳. 사실 이곳은 1972년 의원 건물로 건축됐어요. 사장님, 근데 여기 인테리어가 되게 독특해요. 당시에 벽지 그대로 살려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어요. 지금 이 음식 같은 경우도 옛날 옥면이라는 조선시대 모든 옥면을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 만든 공연시킨 곳이기 때문에 레트로 느낌으로 최대한 살려가지고 음식점을 만들게 되었죠. 식당 분위기만 레트로가 아니다. 이댁의 대표 메뉴 역시 레트로 중에 초레트로. 그 역사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온면이란 사실. 맛있네. 짜장면과 쫄면의 발상지 인천. 명실상부한 면의 도시답게 온면 역시 개항로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평범한 국수와는 다른 특별한 매력 때문에 이곳을 찾는다는 사람들. 국물이 굉장히 깔끔해요. 뻑뻑하지 않고 딴 국물보다 더 깔끔하고. 저희가 중국에 좀 오래 살다 왔는데 저희가 좀 좋아하는 면, 우리 주변에서 먹기 힘든 그런 맛이었어요. 그 맛의 비밀 낱낱이 파헤쳐라. 팍팍! 온면에 들어가는 면도 평범을 거부한다. 국내 최초로 쫄면을 개발한 재면소에서 직접 중화 생면을 받아다 쓴다고. 이 집의 면이 유독 탱글탱글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우유처럼 뽀얗고 진한 국물엔 총 6가지의 소뼈 들어가요. 진한 사골 육수 뽑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 기울여 한 그릇 완성. 그 정성만으로도 참 따스한 음식이네요. 운명과 인기 양대 산맥 육전덮밥. 하루 딱 스무 그릇만 한정 판매되다 보니 못 먹고 돌아가는 손님도 수두룩하단다. 캬,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알찬 비주얼. 드디어 요원들이 제일 행복한 이 시간. 난 배고프다.
별다른 말 없이 호루루루루 오디오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는 이 신묘한 상황. 국물은 진짜 뭔가 사골 국물처럼 진짜 진한데 이 면이 너무 탱탱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해가 져도 여행은 계속된다. 와, 여긴 또 뭐지? 진짜 또 오고 싶다. 인천 시민들의 휴식처 수봉공원에서 열리는 별빛 축제. 전부 다 이뻐가지고 어디 가든 사진 잘 나올 것 같아. 화려한 조명과 미디어 아트 랩핑이 공원 곳곳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야경 맛집이 바로 여기 있었네. 애기가 일단 놀기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는 것도 있고 강아지 산책시키기도 편하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올라오세요. 쏟아지는 별빛 아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5월의 밤. 다채로운 매력의 도시 인천에서 맛있는 추억 만드시길 바라며 관찰 종료. 직업을 통한 진짜 삶의 현장. 직업은 관찰하고 사람은 고찰한다. 열정 자부심 넘버원 스토리 잡스. 패션의 기본 아이템 청바지에 승부를 건 청춘들이 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유로운 바이브. 톡톡 튀는 개성과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그들을 주목하라. 제 스타일이랑 잘 맞아요. 그 데님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데님이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패션이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차세대 데님 디자이너를 키우는 청바지 전문 아카데미. 청바지 바로 여기서 배웠고요. 데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창업 의지. 데님계 마스터를 꿈꾸는 청년들의 푸른 꿈을 소개합니다. 스토리 잡스. 오늘의 관찰구역은 서울의 중심 종로구. 그중에서도 동대문 시장의 이웃동네 창신동이에요. 원단과 자재를 싣고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오토바이들. 명실상부 봉제공장 1번지라 불리는 창신동에는 크고 작은 공장만 해도 무려 천여 개에 이른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또 오르다 보니 여기 뭐 패션쇼장인가 봐요. 동네 한가운데서 갑자기 웬 런웨이. 마치 패션쇼에 오른 모델들처럼 능수능란하게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는 가운데 공통점 하나가 포착됐다. 바로 너도 나도 데님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는 점. 같은 데님이지만 색깔도 디테일도 천차만별. 와우,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의 청바지는 대체 어디 가면 살 수 있대요? 우렁찬 목소리로 현장을 통솔하는 신사분까지.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뒷사람 앞사람을 따라가고 잘 잡는데. 6번 요원 낼름 가서 여쭤보자. 안녕하세요. 채널A 관찰 카메라에서 나왔는데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음 시즌 들어갈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고 컨셉 잡느라고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무슨 뭐 패션쇼 현장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청바지로 지금 워킹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는 모두 청바지 디자이너들입니다. 흔히 청바지를 뜻하는 진으로도 불리는 데님. 청바지의 기원은 노동자들의 작업복으로 오랜 역사 거치며 패션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어요. 청바지야말로 최신 유행의 척도. 실제로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청바지의 변화를 보며 트렌드를 예측한다. 수십 년 경력의 봉제 장인들이 모인 창신동에 청바지를 배우고자 모이던 젊은이들.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익혀 자신만의 청바지를 만들고 있다. 전국에서 이렇게 패션쇼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창신동에서 데님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패션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청바지 파이팅! 그렇다면 청바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걸까? 창신동 언덕백에 위치한 한 아카데미.
이곳에서는 오직 데님 의류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일명 소잉 마스터라 불리는 오랜 경력의 봉제 장인들이 이 아카데미의 선생님. 청바지의 핵심 재료 원단을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다. 홍대문 가는데 자재시장을 좀 돌아보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발로 뛰는 현장 학습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이에요. 이것도 데님이에요. 시청인데. 어떤 게 좋은 원단이에요? 아이고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고놈 같은데. 가능한 한 두꺼운데도 터치나 좀 부드러운 거 있죠. 그런 원단이 좋은 거 결국 원단은 만져봐야 안다 요 말씀. 원단 괜찮아요. 이건 생지 전놈만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 실도 용도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다르다. 보통 가는 실을 굵은 바늘에다가 하나, 둘, 세 개를 껴가지고 미싱을 하면 실이 굵게 됩니다. 실 하나도 허투루 보는 법이 없어요. 좋은 옷 만들기 위해선 재료가 좋아야 하는 법. 화려한 디자인보단 옷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더 좋은 것을 쓰려면 여기 나와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몰라서 인터넷으로 시킨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뭐예요? 아니 근데 눈으로 봐요. 진짜 몰라서 한 2주 정도도 기다리고 해외 배송이어서 비싸게 사고 그런 적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보지만 어디다 손으로 만져서 올리번으로 하면 점점 그걸 알게 돼요. 그 느낌. 원단을 선택하면 본격적으로 재단 작업이 이어진다. 우선 원하는 디자인대로 패턴을 그리고 한치 오차도 없도록 정확하게 잘라준다. 고정판으로 원단을 꾹 눌러 미세한 흐트러짐을 방지. 이 모든 게 다 천조각 사이의 이음새를 정확히 맞춰 재봉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시작부터 끝까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네요. 뜯어. 너무 바깥으로 바짝해가지고 만져놨어. 데님은 이런 살들이 살짝 보여줘야 돼요. 워싱을 하면은 거기가 색깔이 또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청바지 제작 공정의 꽃 워싱. 수차례의 세척 과정 통해 색을 더 자연스럽게 빼는 작업이에요. 백전 노장 스승님과 열정 넘치는 제자들이 함께 만드는 청바지 한 장. 작은 부분 하나까지 정성을 기울인다. 위메시라고 그 바지 앞주머니를 보강해주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리벳, 이음새 부분을 고정하는 단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거 청바지 뒤에 주머니 아니에요? 네, 청바지 뒤에 이거 주머니. 그런데 자수 모양이 다 제각각이다. 이거 왜 모아놓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스테치로서 자기만의 철학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스테치란 청바지 겉에 드러난 장식적인 바느질 표시를 말해요. 이게 뭐냐 그래서 보시기에 이게 뭐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광주에서 다니는데 건너 올 때마다 서해대교를 건너오잖아요. 서해대교를 표현하는 아하하, 이렇게 보니 서해대교 맞네요. 맞아. 이번 문제는 더 어렵네요. 연.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저요. 틀렸어요. 연 아닌가요? 컵 안에 있는 티폰이에요. 가까운 일상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된 작품들. 부모님, 자기, 그다음에 이거 뭐냐 그랬더니 강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으로서 그 근데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지면서 가족이 다 이어졌다는 뜻이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 브랜드나 이런 거를 뭐 알려서 남이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함으로써 디자인적인 요소도 갖고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어느 디자이너 옷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가문에 문장이 있다면 청바지에는 뒷주머니 스티치가 있다. 디자이너의 철학과 가치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상징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유명 브랜드의 청바지들 역시 스티치로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하다. 이 청년들은 어떻게 청바지 아카데미에 들어오게 된 걸까? 이곳의 정식 명칭은 바로 소잉 마스터 아카데미. 봉제장인 듯하는 소잉 마스터들이 의류업계 취업,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기술 전수해주기 위해 설립됐어요. 수강료는 전액 무료.
아, 아무래도 창신동이 봉제 직결지다 보니까 주변에도 공장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교육받고 있는 이 장소도 공장이라서 실질적으로 생산이 들어가는 거를 옆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데님이 다른 데서 쉽게 배울 수가 없어요. 아예 소재 자체가 두꺼워서 특수 기기가 필요해서요. 그래서 더 소잉마스터를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과제랑 시험으로 내주는 게 거의 다인 반면에 그리고 또 학원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 말고는 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소잉마스터 아카데미 관찰 이틀째. 주변을 배회하던 요원들이 아주 특별한 공간을 하나 발견했다. 이름부터 연구소? 연구소란 이름처럼 다양한 데님 제품들이 가득! 바로 여기가 메이드 인 창신동표 청바지를 판매하는 매장이다. 이곳의 주인은 소잉마스터 아카데미를 수료한 데님 디자이너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걷은 거 아니야? 걷은 거지. 이렇게 올려. 만약에 이걸... 아, 이거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FW에 나올... 옷들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럼 창업을 따로 뭐 하신 건가요? 아, 브랜드에서 저희가 들어온 거죠. 이분들 다요? 네네. 10여 명의 데님 디자이너들이 모여 만든 크루 브랜드. 각종 패션쇼와 언론 통해 이름 알리기 시작했어요. 20, 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어요. 이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이너 자신이 직접 입고 싶은 청바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컨셉이 뭐예요? 아, 이거 바지 제가 디자인한 바지인데 가장 큰 특징은 옆트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좀 길어 보이는 청바지를 만들고 싶어서 좀 하이웨이스트로 해가지고 위에 크롭탑이랑 잘 어울리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트임으로 해서 스트레이트 핏이 나오고 묶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살짝 웨스턴 바지 느낌이 나는 그런 실루엣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특히 체형 커버에 중점을 둬 디자인됐다. 기본에 충실하는데요. 핏이랑 원단에 되게 충실하는데 주머니 밖으로 외곽으로 일부러 스티치를 빼서 좀 그런 식으로 변주를 준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주름 핀턱을 한번 더 잡아서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어머,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요즘엔 스키니 진보다 통 큰 와이드 진이 대세.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라인의 청바지에 라이더 재킷 걸쳐주면 누구나 패션 피플이 될 수 있겠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유행을 예측하는 데님 디자이너들. 올 하반기는 과연 어떤 청바지를 선보일까? 작년부터 저희 소잉마스터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생지 데님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생지 데님을 좀 더 만들려고 하고요. 생지 데님이란 워싱이나 무늬가 없는 짙은색 청바지를 일컬어요. 입으면서 자연스러운 주름과 물빠짐이 생겨요. 그동안 이 브랜드에서 출시된 다양한 생지 데님 의류들 정말 멋스러운데요. 피팅 중인 이 바지 역시 생지 청바지. 와이드한 실루엣이 트렌드이다 보니 바지는 이거 역시 이제 주름을 좀 깊게 잡았어요. 원단도 많이 드는 일인데 그래도 이거 하나로 확실히 차별화를 둘 수 있어서 일부러라도 조금 더 주름을 깊게 잡았습니다. 이분은 최근 독립 브랜드를 냈다고 한다. 어쩌다 보니 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네, 독립도 하게 됐네요. 제가 입고 싶은 옷 제가 디자인해서 직접 생산해서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창업을 좀 더 항상 꿈꿔왔던 것 같아요. 데님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다면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벌써 9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소잉마스터 아카데미. 그들 대다수가 디자이너로 또 현장 기술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 그 전국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사이즈가 맞을까요? 아, 그럼요. 이런 것들 다 오버홀로 만들어서 되게 편하게 걸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한번 입고 나오겠습니다. 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 장신동 청자키 시스터즈 탄생. 반대 카메라 화이팅. 올해 목표는 1억으로 잡고 내년에는 3억 3억 점점 10억 100억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님은 정말 만지기 어려운 소재인데 그 소재를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어 본다는 점. 내년 시즌에 데님 컬렉션을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제 브랜드를 갖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제거리 창신동에 불어온 새바라. 오랜 경력의 장인들과 푸른 청춘들의 뜻깊은 만남. 청년들에게 꿈의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 소잉마스터 아카데미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쁜 카메라님, 어이! 하나, 하나, 둘, 셋. 마이너스! 화이팅! 서석현! 화이팅! 예. 어, 1등 하실 것 같아요? 아, 1등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맞아. 마이너스! 화이팅! 아, 이 정도면 금방 따라잡지 않을까요? 다 그 생각인데 너무 앞에 저기 한 비춰주세요. 어, 여기 뒤에 차가 없네? 마이너스! 화이팅! 조석현! 화이팅! 오늘은 지구 끝까지 달려보자.